안녕하세요, 랍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트 탭 설정에 들어가겠습니다. USB 라인을 FC에 연결하시고요. 커넥트 버튼 누르시고 왼쪽 사이드 메뉴에서 포트 탭으로 들어갑니다. 포트는 FC와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RC 리시버, VTX, GPS 등을 각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FC는 USB VCP를 비롯해서 UART1, UART3, UART6 이렇게 4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USB VCP는 FC가 USB 라인을 통해 PC로 연결하는 포트입니다. 이 포트의 물리적인 위치는 FC의 USB 포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포트에 해당하는 설정 값들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바꾸시면 다음부터 FC를 PC가 인식 못하게 돼요. 위쪽의 주의사항 두 번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Configuration MSP를 아예 못 건드리도록 해놨습니다. 이첫 번째 포트는 잊어버리시고요. 각각의 포트를 FC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각 포트는 TX, RX 두개 단자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FC에서는 UART 6번이 커넥터 형태로 되어 있네요. TX 단자는 FC 입장에서 신호를 보내주는 단자이고, RX 단자는 신호를 받는 단자입니다. 이두 개의 단자가 주변 장치에도 있는데, 주변 장치의 TX는 FC의 RX에, 주변 장치의 RX는 FC의 TX에 연결해 줍니다.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야 소통이 되는데, 사람 중에서도 TX 포트만 살아있고 RX 포트는 죽어버린 경우가 꽤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회사에서 제가 만든 이 기체에서 UART1은 FATSHARK BIFROST VTX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VTX인 BIFROST는 FC와 MSP라는 프로토콜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MSP를 활성화시켜 두었습니다. DJI FPV 역시 MS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FC와 통신함으로 에어 유닛을 UART1에 연결했다면 MSP를 켜줍니다. 스위치 옆의 숫자는 통신 속도를 나타내는데 주변 장치의 매뉴얼에서 특별히 바꾸라고 나와 있지 않으면 그대로 둡니다. 아날로그 VTX를 사용하시면서 스마트 오디오 포트를 UART1의 TX에 연결했다면 페리퍼럴즈에서 VTX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오디오는 MSP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MSP 프로토콜 스위치는 꺼줍니다. 우선 스마트 오디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스마트 오디오란 VTX에서 원래 오디오 신호를 받아 무선으로 송출해주기 위한 포트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오디오란 이 오디오 라인을 이용해서 FC가 VTX를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어를 한다는 말은 채널을 바꾸거나 출력 파워를 바꿀 수 있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FC에서 VTX에게 일방적으로 채널을 바꾸고 출력을 바꾸라고 명령만 하기 때문에 FC는 VTX에서 오는 신호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FC에서 TX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이든 아날로그든 VTX를 FC와 연결했을 때의 포트 설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트인 UART3를 보겠습니다. 이 기체에서 UART3에는 TBS 크로스파이어 RC 리시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통 크로스파이어 채널 아웃 1번 단자를 TX로, 채널 아웃 2번 단자를 RX로 쓰기 때문에 각각 FC의 RX와 TX 단자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시리얼 RX 버튼을 활성화해 줍니다. 만약에 S버스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RC 리시버를 연결하신다면 FC의 S버스 단자에 연결하고 FC의 S버스 단자에 해당하는 UART 포트에 시리얼 RX를 켜줍니다. 이 FC의 S버스 단자는 UART 1번 단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체에서 UART 1에 바이프로스트 VTX를 연결했으니까 S버스 리시버를 사용한다면 VTX는 다른 포트로 옮겨야 합니다. 이상으로 크로스파이어와 S버스 리시버의 포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포트 탭의 설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셨겠죠? 기타 궁금한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